벌써 후진할 때부터. 그러니까요, 사장님 바로. 네, 바로 올리니까 막. 스타트부터 달아야 되거든. 그래, 스타트부터. 그 주행모드는 에코모드로 하셨어요? 아, 그냥 돼 있어서 그냥 쓰는 거예요. 아, 예. 나중에 하시다가 사장님, 뭐 에코도 해보시고, 뭐 노멀도 해보시고, 컴퓨터도 해보시고, 다 해보십시오. 예. 스타트부터, 예, 3단. 지금 이게 6단계야, 되나, 사장님? 예. 6단 미션이죠? 네. 조금만 밟아도 그렇죠. 차량이 바로 나오잖아요. 네. 방금 장착했는데 이런 제품을 장착하시면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됩니다. 성능이. 아, 이렇게 가려면 이건 좀 3분위까지는 좀 밟아야. 그렇죠. 차가 좀 이렇게 가서 지금 5단까지 드신 거죠? 네. 5단 드시고. 저 원래 이게 70에서 80 사이로만 다니거든요. 네. 그래서 계속 이런 길에서 5단으로 다니시는 거예요? 아니요, 6단으로 가긴 하는데. 네네. 이게 약간 힘달리게 가야 될 경우가 있어요. 조금만 언덕이면. 아. 얘가 6단에서 약간 힘달리게 가야 되니까. 네. 이제 6단 다 드신 거고, 여기는 살짝 내리막길 어차피 6단으로 들어가셔야 돼요. 어차피 뭐 이 길은 신호등이 없으니까요. 아. 오르막에서 힘차게 채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, 사장님, 사실은. 짐 싣고 오르막에서. 이 차가, 그, 약간 언덕에서도 2단에서 3단을 넣기가, 버거워요? 가면서, 어. 네, 3단에서는 힘이 딸리니까, 항상 네. 2단으로 넣어갖고 그냥 올라가거든요. 그럼 차 많이 무리하는데, 연비도 안 좋은데, 알펜도 많이 써야 되고. 공장에서 나오면 이제 그런 센 언덕 말고, 이제 저단으로 가면서. 지금 그러시면 이렇게 6단으로 가시다가도 지금부터는 살짝 오르막인데 가시다가는 기아 빼셔야 되겠네, 5단으로? 안 그러면 제가 좀 탄력을 좀 더 밟고 가든가. 아니면 가다가 안 되면 조금 빼고 가든가. 지금 현재 6단이잖아요, 사장님? 네. 그냥 계속 이대로 차고 가셔도 될 거. 밟으셔도 밟으시는 대로 속도가 나올 거예요, 아마. 힘을 받으실 거예요. 기아 안 빼시고 이 오르막에서도. 이런 차들은 디페퍼가 중요해요, 사장님. 너무 자주 떠갖고 그러니까 좀 감기 재생할 때 다 기름인데 달리면 좀 없어지긴 하는데 네. 제가 좀 빨리 없으면 아예 안 떴으면 지금 탄력을 안 받았는데도 괜찮게 차가 오는데 네, 안 그러면 지금 이게 벌써 70m로 그러니까. 속도가 떨어졌을 건데 네. 계속 이렇게 6단으로 가셔야 됩니다. 엑셀도 그렇게 많이 안 밟으시죠? 네, 지금 한 3분의 1. 그러니까요. 근데 그 전에는 이렇게 하려면 3분의 2까지는 밟았어요. 그렇죠. 훨씬 덜 밟아요, 엑셀은. 그러니까 RPM도 훨씬 좀 덜 쓰고. 예. 힘은 더 받아지고. 근데 연비는 이제 이렇게 더 좋아지고. 이렇게 가는 거죠. 일단 좋은 건 악셀을 살짝만 대도 반응을 안 되는. 그렇죠. 가장 중요합니다, 사장님. 네. 대우자. 네. 아, 내가 스타일이 그런데 얘가 반응을 안 하니까. 지금 마치 오토처럼 기아 한 번 안 빼시고 계속 주행하시는데. 아, 6단으로 초월도 하시고. 근데 지금 많이 안 밟고 초월하시는 거잖아. 네. 여기 이렇게 하려면 좀 많이 밟아야 돼. 그러니까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이렇게 내려가니까. 속도가 못 따라가죠? 네. 이렇게만 올라가지면 그냥 신경 안 쓰고 쭉 갈 텐데요. 많이 안 밟았는데 속도가 조금씩 늘기에는 더 늘어요. 네. 사실 약간 속도가 처질 겁니다. 6단으로 주행했을 때 상이. 네, 여기서는 저 밑에서 탄력을 좀 주고 채고 올라와요. 그렇죠. 근데 또 탄력을 받을 수 없는 게 앞에 차 있고 이러면 탄력을 받을 수 없잖아요. 네. 그때는 그대로 지형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6단으로 탄력도 안 받으셨는데 6단으로 추월까지 계속 하시고 힘은 안 빠지고 이런 내리막에서도 발 한번 떼보세요, 사장님. 아, 지금 뗐어요. 그렇죠. 이렇게 떼시면 이렇게 밀어주는 네. 힘, 탄력. 아무래도 이렇게 들 밟으면 저쪽에서 이쪽으로 올 때가 약간 좀 길이 그런데. 아, 여기서 다시 5단으로. 5단으로 갈 수 있을까요? 갈 것 같은데요? 네, 5단으로. 또
들었다가 지금 가는 건데. 여기서 기아를 바꿔야죠. 예,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시고 그대로 오다드로 여기대로 저로 왔으면 예. 70m에서 허겁되는데 6단도 드럭드럭 거렸을 건데. 근데 6단 넣어놓고도 RPM이 약간 떨어지더라도 충분히 힘은 받으실 거예요. 네, 이렇게 올라오면 네. 힘이 안 달리는 거예요. 힘 차이가 많이 나요. 네. 많이 나요. 부드럽게 잘 나간다. 네. 네, 괜찮네요, 사장님. 부드럽게 잘 나가네. 아, 뭐, 전에 비하면 훨씬 좋아진 거예요. 일단 이 차 자체가 네. 좀 밟아도 반응이 좀 그렇지. 없고 많이 늦으니까요. 네, 조금만 해도 반응이 오니까요. 저는 이렇게 사장님들이 장착하시고, 그게 성능을 느끼시면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. 네. 보람이 있어요, 사장님. 보람이 생깁니다.